국내 최초 본격 메이저리그 영상 컨텐츠 별난 MLB 두 번째 시즌 오늘도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또 LA 다저스의 2018 시즌 리뷰 그리고 2019 시즌 프리뷰를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또 본격적으로 이제 서부 지구 진행을 할 텐데 아, 두 번째 팀은 저희가 이제 오승환 선수의 소속 팀인 콜로라도 로키스를 선택을 했죠. 네. 콜로라도 로키스도 지난해 정말 잘해줬었죠. 다저스와 마지막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이 타이브레이커 경기에서 지면서 지구 2위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와일드카드에 살아남았고 맞아요. 또 와일드카드 단판전에서 이기면서 디비전 시리즈 진출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콜로라도 로키스가 쓰는 돈이나 이 전력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훌륭한 성과를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타선의 이야기부터 뭐 마운드로 이어가 보자면 사실 타선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일단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기 때문에 이 조정 스탯이라고 하죠. 구장 효과를 반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타선은 아니었지만 그런 걸 빼고 그냥 순수 득점만 보면은 그렇죠. 내셔널리그 팀 득점 2위였으니까요. 이번에도 뭐 거기다 이제 타자들의 스탯 몇 면을 살펴봐도 아레나도 또뭐 3할 가까이 치고 홈런도 40개 가까이 치고 이런 타자들이 워낙 많은 팀이다 보니까 타자들의 좀 주목도가 몰리고 있는데 이번 시즌 콜로라도는 좀 다르지 않았나요? 맞아요. 특히나 마운드에서 그 신예들, 특히나 저는 그레이 선수가 조금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괜찮은데라고 하는 선수들이 여럿 나왔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순수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카일 프리랜드 얘기를 꼭 해야겠죠? 맞아요. 이 쿠어스필드 바로 한 300m 근처에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쿠어스필드에서 오히려 더잘 던지는 투수이기도 하고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면서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뭐 9위도 9위지만 배짱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워낙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후반기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이제 마르케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개인적으로 저는 타일러 앤더슨이 제 판타지 리그 투수였거든요. 상당히 기대치를 만족시켜줬던 투수였어요. 뭐또 앤더슨 같은 경우에도 후반기 이닝을 많이 못 먹긴 했지만 시즌 전체 성적으로 봤을 맞아요. 때는 엄청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존 그레이만 조금 더 살아나주고 그 기대치만큼 조금 올라와 준다면 쿠어스필드 역대 최고의 선발진이 구축될 것도 같아요. 거의 다 이제 불펜 얘기도 해야죠. 콜로라도의 이 고질적인 약점은 불펜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투자를 했는데 정작 돈을 많이 쓴 선수들, 뭐 브라이언 쇼 같은 선수들은 다 망하고 웨이드 데이비스도 사실 좋지 않았었죠. 사실 커리어 시즌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은 시즌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뭐 오버그라던가 오타비노라던가 오승환이라던가 보통 OC 삼형제라고 하잖아요. 이 중간에서 정말 이세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 접전 상황에서 콜로라도가 이기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득실차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지만 다저스와 비등비등한 승수를 맞아요.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버드 블랙 감독이 콜로라도 감독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 블랙 감독이 투수 출신 감독이잖아요. 투수 출신 감독이고 오랫동안 샌디에고 파드리스 감독을 하면서 투수 육성에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그런 부분이 확실히 마운드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특히 버드 블랙이 잘하는 게 불펜 투수를 육성하고 운영하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콜로라도 이 불펜진이 강해지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뭐 콜로라도 팬들이나 아니면은 한국 야구 팬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랐을 만한 발언이 오승환 선수의 입국 기자회견 때 나왔었잖아요. 네, 저 이제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에 복귀를 하고 싶다 이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화제를 많이 모았었는데 뭐 그때도 사실은 이 칼럼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계약이 있으니까. 콜로라도와의 이팀 옵션이 실행이 된 상황에서는 베스팅 옵션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그 정해진 일정 이닝 이상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옵션이 실행이 됐고 그걸 이제 선수가 마음대로 파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잘한 선수인데 놓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아무리 이적료를 준다고 해도 내보내지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오승환 선수 최근에 이제 인터뷰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내년 시즌까지는 어쨌든 콜로라도에 남아서 열심히 하는 걸로 본인 스스로도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오승환 선수도 지난 시즌을 통해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았고 네. 또 올해를 기대하면서 또 한국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질까 봐 좀 우려하시는 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승환 선수 몸 상태만큼은 이제 본인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지난해보다 좋은 상태라고 하니까 성적 자체는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다시 팀으로 좀 돌아와서요. 콜로라도가 93년에 창단이 됐어요. 1993년에 네. 창단이 돼서 이제 25년, 뭐 한 26년 정도가 팀 역사가 됐는데 아직까지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는 그렇죠. 팀이거든요. 포스트 시즌에 몇 번 나가긴 했는데 그건 다 이제 와일드카드로 나간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사실 전력 자체가 상대가 안 됐었어요. 맞아요.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강한 시기도 있었고 다저스가 최근에는 정말 강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구 우승 경쟁을 한다? 이건 사실 전력상으로 쉽지 않았었는데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올 시즌에 이제 전력 보강을 좀만 더 한다면은 맞아요. 충분히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지구 우승을 최초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알짜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타선에서는 대니얼 머피를 모셔왔어요. 네, 대니얼 머피 이제 르메유가 나가고 대니얼 머피를 영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르메유가 나간 2루 공백을 위해서다.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머피 같은 경우에는 1루수만 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지만 머피가 지난해 살짝 부진했지만 그 전에 워낙 이제 매치에서부터 터지면서 네. 엄청난 활약을 펼쳤잖아요. 이게 이제 쿠어스필드로 가게 되면은 이런 선수들이 또 부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그 타격왕 경쟁을 펼치던 때로 돌아간다면 뭐 콜로라도 전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머피가 2루가 아니라 1루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 1루수였던 이안 데스먼드가 이제 다시 코너 외야로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루 자리 르메유가 지난해 못하긴 했습니다만 2루 자리는 아마도 지난해 잠깐 얼굴을 선보였던 맥마은 선수가 예. 유망주거든요. 이 선수가 아마 대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데스먼드가 외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뭐 칼로스 곤잘레스의 공백은 자동으로 메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칼로스 곤잘레스나 뭐 헤라르도 파라라든지 뭐 이번 시즌을 앞두고 다 재계약을 안 했으니까.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중견수도 변화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데이빗 달이 이제 좌익수로 보통 나섰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수비력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다시 중견수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했던 찰리 블랙몬을 코너 외야로 돌리면서 블랙몬은 이제는 뭐 중견수를 볼 수비력이 아니다 보니까 블랙몬이 이제 좌익수 또는 우익수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가 아레나도의 일단 FA전 마지막 네. 시즌이에요. 그렇죠. 아레나도랑 재계약하는 게 아마 올 시즌 최대 목표가 될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팀을 떠나게 된다면 이 콜로라도로서는 이 전력 손실을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올 시즌에 한번 제대로 노려봐야겠죠. 뭐 최근에 뭐 스토리도 터지고 있고 아레나도까지 이렇게 붙잡아 놓은 상황에서 네. 올 시즌이 또 창단 첫 지구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최적기라고 볼 수 있는 네. 콜로라도가 될 텐데 그래서 네. 2019 시즌 다저스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애리조나가 조금 전력이 약해진 상황이죠. 그렇죠.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콜로라도의 예상 성적 지구 우승 가능할까요? 지구 우승은 이제 여러 가지 운이 많이 따라줘야 맞아요. 되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목표는 역시 와일드카드 진출이 아닐까 싶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팀들이 전력 보강을 상당히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시즌에도 상당히 힘든 시즌을 보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승환 선수라던가 여러 선수들의
아, 분발이 필요한 시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정말 아쉽게 163번째 경기에서 창단처 지구 우승을 놓쳤던 콜로라도가 2019 시즌에는 어떤 또 드라마 같은 한 시즌을 만들어낼지 저희 별난 MLB와 함께 계속해서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